여보세요. 차 형사야. 그 아까 박스에 왔었는데 그 좀 이상하더라고. 누구? 박동기 형사 말이야. 내가 촉이 딱 왔어. 그 현장은 누가 봐도 그런 수상한 그런 현장이었다고. 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. 용팔아. 졸리면 낮잠 자라. 아니 난 혹시나 해서. 아무튼 난 얘기했다. 왜? 박 형사가 무슨 사고 쳤대? 야, 이거 무슨 바람이 불었냐 이거? 어? 박 형사가 쏘는 날도 다 있고. 앞으로는 자주 쏘겠습니다. 아우 나도 이제 이 확실한 라인이. 아이고 빵 하나 샀나 보다. 그래 빵 하나 샀다. 진 생색은 씨. 생색이란 뭐? 이게 또 뭐야 너무 비싸. 자 이거 먹어. 맞아. 안 먹어. 먹어. 예 강영기 팀. 응? 어 그래 알았어. 야, 이거 저 여성 청소년과에서도 핑퐁인데 여대생이 실종됐단다. 여기 운동화가 하나 있는데요? 운동화? 야 이거 뭐 딱 봐도 뺑소니구만. 형 어제 여기 형 현장 조사 나왔던 데 아니야? 아 뭐 하는 거야? 아 참. 어젯밤에 과속으로 조그마한 사고를 하나 쳤거든? 무슨 사고? 아니 사람은 아니고 고라니 새끼를 쳤는데 그 CCTV 좀 지워줄 수 있죠? 아니 그 괜히 또 우리 아버지 귀에 들어갔다가 그거 피곤해지거든. 아, 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별 문제 없으면 그 정도는. 그럼 앞으로 우리 형 동생 합니다. 이거 맞아요 선배? 어 이거 맞다 그래. 어? 이거 좀 치우자. 어 잠깐만. 저기서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는 꼭 뭘 친 거 같은데. 과속하다 고라니 친 거야 고라니. 어? 친구인데 이 정도 봐주자. 아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. 갑자기 고라니가 왜 나와 여기서. 야 괜찮다니까. 어? 아 선배. 어, 왜? 여보, 당신 친한 동생이라는 사람이 큰 신세 졌다고 돈을 주고 갔어. 걸로 일단 어머님 수술비랑 아파트 중도금 좀 해결할까 하는데.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뭘 받아! 사모님이 돈을 되게 좋아하시네.